어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봉화군 봉합농장의 돼지가 구제역으로 판명되면서 방역당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 주택 매매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덩달아 전셋값도 폭등하면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는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카카오택시가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교복 한 벌을 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대기질은 평소 수준을 보이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오랜만에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리가 없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2도, 안동 10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청송의 현재 기온은 영하 3.2도로 어제보다 공기가 차가운데요. 이렇게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서부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기온은 포근해지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덩달아 전세가도 폭등하면서 전세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다가오는 이사철, 서민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권윤수 두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20% 정도 올랐고 위치가 좋은 곳은 30에서 40%까지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철을 맞은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까지 겹쳐 일부 지역은 아파트 매매값에 턱 밑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정도면 뭐 전국 최고가 정도. 전세 시장은 보니까 거의 뭐 40%, 50% 이상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억 하던 전세 금액이 3억 5천을 해도 지금 바로 매물이 소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품 논란 속에서도 주택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은 대구 지역의 주택 실수요가 아직 충분한 데다 부동산 시장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 정책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리가 굉장히 저렴해서 큰 요인이 있고 또는 이제 외부의 그 이 자본이 부동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주택시장 쪽으로 몰려있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대구에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택 매매와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가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팍팍 깨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가게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하게 은행 대출을 내는 것은 물론 씀씀이 줄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4, 4분기 소비 동향을 분석했더니 대구에서는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2.5%나 줄었습니다. 경북에서는 9.6%나 줄어서 더 많이 지출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은 지난해 수준이었는데 의복이나 신발, 가방, 화장품, 가전제품 등 당장 사지 않아도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품목의 지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상승한 매매가가 다시 또 전세 가격을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계 소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돼 버린 거죠.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주택값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 집을 두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내 집 장만을 꿈꾸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봉화군 봉화읍 농장의 돼지가 검사 결과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서 43일 만에 경북 지역의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농장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5형 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과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에 따라 농장 전체 돼지 4,500여 마리 가운데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농장 2개 동의 돼지 1,450마리를 밤새 매몰했습니다. 나머지 3,000마리는 매일 임상 관찰을 통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 매몰할 계획입니다. 또 농장 주변 3km 내에 있는 돼지 사육농가 10여 곳에 대해서도 앞으로 3주 동안 이동을 제한시키고 임상 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봉화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봉화 인근에가지고 영주 안동 울진에다가 이동 통제 조사도 추가를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육화관리 농가들 발생하게 되면 그 농가들 계속적인 임상 관찰해가지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봉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경북 지역에는 의성 두 곳, 안동 한 곳, 영천 한 곳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달 13일 의성에서 발생한 이후 43일 만에 경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면서 구제역이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감사원은 대구도시공사 직원들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공임대주택 415가구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상 자격에 미달하는 임차인 20명에게 우선 분양 전환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우선 분양 전환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자격이 없는 임차인들은 7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담당 직원 3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대구도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 3곳이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 산정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등 3곳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퇴직급여 충당금을 333억 원 과다 적립하고 임직원 90여 명에게 3억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사장과 이사장에게 주의 조치 등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구시 달서구가 지난 2007년 모 건설회사의 기반시설 부담금 11억여 원을 보고한 뒤 납부 독촉만 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20억 5천만 원의 징수권이 소멸됐다면서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통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는 기술이 실생활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택시 얘기인데요. 대구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렸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해선 우선 호출 택시 사업자의 전화부터 걸어야 합니다.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치를 알려주면 택시 배차 내용이 문자로 전달됩니다. 이런 불편한 호출 택시 이용법을 한 번에 해결한 것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호출 택시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대구에서 카카오 택시 설명회를 연 다음 카카오는 스마트폰 앱에서 간단한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승객과 기사를 무료 문자 한 통으로 연결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콜번호를 잘 모르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사는 지역을 조금 벗어났을 때 더 이 문제는 커집니다. 지역별로 다른 호출 택시 번호를 알 필요도 탑승지나 목적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기사들이 콜센터에 안내비를 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도입 대상인 지역 택시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콜센터 안내 직원이 없을 경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각종 민원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방책이 없는 데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네요. 대구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안심 기가 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물건 분실했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무엇보다 다음 카카오는 이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수집과 결제 시스템 이용 등 다양한 이익을 얻는 데 비해
택시업체와 기사들에게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이 발생되는 수익을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택시업계 그리고 수익이 적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택시기사분들한테 돌아올 수 있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는 것은 승객들에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이해득실 때문에 통신 대기업과 영세한 택시업계 사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대구의 8번째 소방서의 이름이 강서소방서로 결정됐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 2지구에 만들고 있는 소방서의 이름을 대구 강서소방서로 결정했습니다. 수성소방서에 이은 대구의 8번째 소방서인 강서소방서는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오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모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개인당 연간 5만 원 한도에서 영화나 공연, 숙박,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지난해에는 선착순으로 발급됐지만 올해는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한 지원 대상자는 모두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케냐에 거주하며 아프리카의 대자연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김평태 작가의 야생의 감성 사진전이 다음 달 14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김병태 작가는 지난 1993년 케냐로 이민을 간 뒤 20년 이상 아프리카의 초원을 누비며 때묻지 않은 아프리카의 대자연과 야생동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케냐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해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연 데 이어 이번에 케냐 대사관 주관으로 대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가정마다 새 교복 마련하는 일이 큰 부담일 텐데요. 교복 한 벌을 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교복 나눠 입기 행사가 열린 포항실내체육관.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 밖엔 줄이 수백 미터나 늘어섰고 행사장 안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복을 고르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겨울 교복이 여기서는 단돈 만 원. 중학교 되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해서 교복도 많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면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복 사가서 사려면 20만 원 넘게 주고 사야 하니까. 포항 지역 3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증한 교복 5천여 벌을 교육청과 새마을의 회원들이 깨끗하게 빨아 새 옷처럼 내놨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려고 교복을 이제 나눠준 행사니까 와서 보니까 품질도 상당히 괜찮고 이제 가격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교복을 몸에 딱 맞게 입을 수 있도록 행사장 한켠에서는 수선 코너도 운영됐습니다. 2009년부터 열린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는 매년 수천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7년째 이어지는 이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앞으로 더 확산시키고 이것을 포항의 좋은 문화로 성화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같은 시각 경주체육관에서도 지역 17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교복 4천여 벌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의 학원과 교습소의 절반가량이 입시 위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 정보공개센터가 대구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구의 6,300개의 학원과 교습소 중 51%인 3,200개가 입시 및 검정고시 등을 담당하는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과 교습소가 수성구에만 2천여 개가 몰려있는 등 인구 1,000명당 학원 및 교습소의 수는 수성구가 다른 구보다 두세 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인과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종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는 데 따라 지역의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선 계약 대상자로 선정해 구매 계약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물품 구매와 용역 사업 계약 시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을 발주할 때도 조달청 계약 의뢰보다는 대구시 자체 발주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 기업에 힘을 실어줄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는 정책적인 노력은 타시도에 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 알림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문화관광 분야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경북이 1955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서울 순으로 많았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문화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2009년보다 269건, 20.5%가 늘어나 문화재 보유수는 3위지만 문화재 증가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경북은 5년 동안 늘어난 문화재가 208건, 12%에 불과했습니다. 문화재 보유는 단연 최고지만 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관광 인프라도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지난해 1,420만 명을 최고로 매년 10% 안팎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관광 숙박시설, 즉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휴양 콘도 수도 전국 10개 시도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2012년 65개이던 업체가 2013년에는 64개, 객실 수는 7,350실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개별 여행객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단체는 중저가 호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방문하는 관광객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숙박시설 공급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는 오는 5월 동구 복무동에서 개관하는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의 초대 관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텍스타일 콤플렉스의 관장 주요 업무는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거점 조성 사업과 경영 사업 총괄 섬유 박물관 운영 등이며 임기는 오는 2017년 말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공무원으로 혹은 민간에서의 연구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오는 2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제1회 대구 전국 실내육상 경기대회가 내일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고등, 대학, 일반부 선수와 심판, 임원 등 450여 명이 참가해 트랙 6개, 필드 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경기에 앞서 오늘 오후 5시에는 원활한 경기 운영과 선수들의 경기 의지를 다지기 위한 개회식이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297억 원을 투입해서 임도 사업을 조기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산림관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간선 임도 80km를 새로 만드는 한편 작업 임도도 50km를 새로 닦기로 했습니다. 임도 관리원과 임도 모니터 요원도 각각 80명과 44명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장마철 전까지 임도 보수와 민간 위탁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오랜만에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2도, 안동 1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청송의 현재 기온은 영하 3.2도로 아침 공기는 차가운데요. 이렇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도, 영천과 청도는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 김천은 현재 영하 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낮지만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북부 지역도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아침에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오전에 눈과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